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씨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데서 시작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듯 자라간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구약 성경에도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사건을 나무 옮겨 심기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시편 80편은 이렇게 주의 기업의 산에 옮겨 심은 나무의 놀라운 성장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땅을 깨끗하게 가꾸심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지중해까지 뻗고 넝쿨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놀랍게 성장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에스겔 본문은 또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높은 가지를 꺾어 심었더니 그것이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구름에 닿을 듯 키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게 된다고 묘사합니다. 백향목은 크고 무성하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를 내고 목재가 단단하여 배를 만드는 조선 재료로 으뜸이며 솔로몬의 궁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제목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런 백향목이기에 나무 중에 왕이라 불렸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한 그 백성들을 백향목에 빗대어 노래하곤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처럼 자라간다는 이미지는 회복과 번영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빗대어 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두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에스겔 본문의 백향목을 염두에 두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습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심습니다. 겨자씨는 관목이라 최고로 자라야 2.5에서 3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관목은 굵은 통나무처럼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종이 아닙니다. 줄기들이 무성하게 자라 덤불처럼 보이는 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하면 백향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자라나 견고하고 썩지 않으며 향기와 쉼을 주며 귀한 곳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자라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합니다. 백향목이 나온 오늘 에스겔서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백향목으로 상징되는데 백향목의 가지를 두 마리의 독수리가 차례로 꺾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독수리를 느부갓네살로,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과 유배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꺾어버린 이 백향목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꺾여버린, 그것도 두 번씩이나 꺾어버린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스라엘 편에서는 연이은 실패와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의지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그래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는 회복과 번성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진짜 의도는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 생장점의 끝지점, 바로 겨자씨 같은 연한 가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바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백향목 같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의 의미,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그들은 영적인 백향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의 깊이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죄와 실패,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완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완숙해 보이는 인생의 시기에도 그들을 새로운 차원의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에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예리하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연약함은 그들의 영적 여정에서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연약함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튼튼하게 자란 가지가 아니라 나무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 생장점이 끝지점, 가장 연한 가지, 우리의 겨자씨 같은 것을 통해 우리로 믿음의 백향목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파커 팔머는 우리 신학도들 뿐 아니라 일반 성도,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양육을 잘 받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버클리 대학으로 가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전도 유망한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도시의 위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워싱턴에서 도시조직자, 사회활동가가 됩니다. 어느 면에서 그는 교육을 잘 받고 잘 훈련되어 백향목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완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시기에 그의 영웅은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 타마스 머튼 같은 훌륭한 가치에 헌신했던 분들로 팔머는 젊은 시절부터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에 자신을 던집니다. 이렇게 좋은 젊은이를 알아본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동체 조직자로 일하며 매일 출근할 필요 없이 그 일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이 팔머의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팔머에게 종신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이게 너무 좋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팔머는 워싱턴에서 도시 조직자로 활동하며 동시에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 몇 년 동안 공동체 조직자와 교수로 일하며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활동가와 교수로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모색을 하다가 한 공동체, 퀘이커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것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면 더 완숙한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 유익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 1년을 이제 계획하고 1년을 휴직을 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데 11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1년을 쉬며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팔머는 그곳에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팔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음성 들으시면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어둠 가운데서 보인 이분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시니 그 음성을 듣고 우울증에서 곧바로 일어나 빛으로 밖으로 걸어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묵살해버립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는 비록 자신이 그 사랑의 음성을 묵살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의 흔적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선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머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묵살하고 어둠 속에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자신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분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팔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아프구나
나는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팔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영적 여행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내부를 향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괴물과 차례차례 만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연약함을 만나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울증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자기를 파멸시킬 그 원수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원수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자 팔면은 서서히 은총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는 우리는 흔히 아래로 치닫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임을 자각하지만,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 머무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내가 바닥을 칠 때 기꺼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에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그런 영적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내적 저항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반쪽, 어쩌면 그 이상을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그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팔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임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땅 아래 지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이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둠에 머물러 자신이 진정으로 깨어진 존재, 겨자씨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며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그 연약한 자신을 둡니다. 그리고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이제는 받아들이며 그분께 깊게 뿌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 참된 자기의 뿌리를 내린 사람. 젊어서 팔머가 영웅적인 헌신과 보기 좋은 백향목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어둠을 겪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사람, 자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팔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어둠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됩니다. 팔머는 당신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기여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시기의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기에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부와 우리 영성훈련, 교회와 사회훈련들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교육과 좋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어 우리를 백향목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학부 학우들은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 중고등부 시절 교회에서 이미 백향목 같은 귀한 존재로 주위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아주 귀한 분들이었을 겁니다. 신대원에 오신 우리 학우들은 대학 청년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백향목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셨을 겁니다. 또 우리 장로회 신학교의 모든 학우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와 사회에서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히 감당해내는 백향목 같은 인재들로 자라가리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정기훈련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어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처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성장이 더디고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성공이나 성취보다 실패, 강함보다 연약함, 많은 인간적 한계와 좌절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신대원 학우들은 이제 막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신학 공부가 만만치 않음을 경험합니다.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만을 받아왔던 입장에서 이제는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려니 두렵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자로서 부족함을 한없이 느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역에 정성을 기울이는데 맡겨진 일에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부와 사역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날이 갈수록 더 큰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연약함, 실패와 아픔, 나락에 떨어진 것과도 같은 어둠의 경험들이 우리를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향해 앉는 겁니다. 우리 주말 경건 훈련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그것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실상을 보며 겨자씨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둘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겨자씨 같으며 주님께서 겨자씨 같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사랑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은 반석, 백향목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때로 삶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거센 비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겨울 눈보라가 치고 아무 열매가 없고 나 홀로임을 느끼며 외로울 때, 오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는 진짜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둠의 시련은 결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신 그분께 뿌리 내리고 내가 진짜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진짜로 나답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향목만이 아니라 겨자씨로도 성장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육화되시어 나와 하나가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신대원 1학년 1학기 경건훈련 정규 의무 과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백향목으로 만드는 주님의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짜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여러분 아낌없이 너그럽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오시어 겨자나무 같은 우리와 하나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또 사랑이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고 미미한 존재이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며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장신 학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삶에서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는 당신의 모든 사인들을 헤아려 그것들을 통해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